또 내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면 무크를 통해서 에드엑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강좌들이 지금 이미 있어요. 미국의 뭐 스탠퍼드 중심으로 한 강좌, 하버드와 MIT를 중심으로 한 강좌,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 네트워크를 타고 그 강좌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직은 그게 약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유튜브보다 더 센 것 같잖아. 근데 그런데도 그런 강좌를 국내 대학 인정을 해버렸다. 과연 어떻게 돼요? 온라인 강좌인데.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무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대학에게 심각한 위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걸 과감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강좌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듯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해. 그리고 훨씬 쉽게 가르쳐. 이야기했더니 쉽게 관계하게. 그럼 기술적 변화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는 사회하고 대학의, 그럼 대학이 과거에 주도했던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사회에 앞서가는 그런 노하우나 지식을 대학이 빨리 흡수해야 된다. 특히 사람들을, 기업 쪽의 사람들이나 사회 정부 쪽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대학이 흡수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역량이나 실전형 그 커리큘럼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융합전공에서 뭐 게임 인터랙티브나 이런 식의 과정들이, 그래서 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실제로 아까 자네가 얘기했듯이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실제 역량들을 이렇게 학습 과정을 4년 동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현실하고 적점을 가지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적용 이걸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목들이 그런 걸 해야 되고. 세 번째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써서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네 번째는 이 무크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플랫폼들을 우리가 빨리 흡수를 해야 된다. 또는 동영상 강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사람이 굳이 교수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들은 과감하게 그런 쪽에 새로운 새로운 것도 없죠.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활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 내용을 토론하고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 구조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변신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에 한국의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런 식의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어. 대학이 침몰하기 전에 스스로 변신해야 되는데 과연 대학이 그럴 수 있을까? 그 대학이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데 아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